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원칼제이 칼과 도마입니다. 예, 출가자미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배부분도 약간 보랏빛, 붉은빛 이렇게 섞여서 보여주고 있네요. 출가자미. 아, 저만큼 잘생겼습니다. 예. 손질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비늘이 없기 때문에 출가자미는 손질이 매우 간단합니다. 예. 끝입니다. 저렇게 하는 게.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안에 핏대 깨끗이 긁어주고, 그다음에 꼬리 잘라주고, 피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꼬리도 잘라주세요. 조금이나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와이어도 넣어줍니다. 핏대 깨끗하게 마무리. 끝났습니다. 손질이. 예, 끝났다 보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손질만, 껍질 빼고 손질만 한 5초, 10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머리도 깨끗하게 저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플레이팅을 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아는 형님께서 그 조카들 데리고 이렇게 줄가자미를 한 접시 먹을 건데 뼈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뼈가 있으면은 우리 요 조카들이 잘 못 먹기 때문에 뼈 없이, 줄가자미 뼈 없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뼈 있는 것도 매력적이지만은 줄가자미가 뼈 없는 것도 엄청 매력적이고 맛있고 달달하고 기가 막힙니다. 뼈 없는 줄가자미도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오장뜨기를 하고 있죠. 줄가자미는 최대 크기가 한 5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제가 봤던 게 50, 60cm가 제일 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먹이로는 뭐 징검이 불가사리, 또 작은 각각류, 지렁이, 뭐 작은 새우 이런 거를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해 살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수심은 한 100에서 한 300, 400, 500m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심해 살기 때문에 잘 안 잡힐 분들은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또 맛이 좋은 생선이죠. 지느러미와 뼈의 가시 부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이제 탈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피도 신중하게 오장뜨기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줄가자미는 작은 돌멩이, 뭐 진흙, 모래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손질하다 보면은 뼈에 모래 알갱이, 그 다음에 불가사리가 소화 안 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곤 합니다. 표준명은 줄가자미, 그 다음에 곰가자미, 사메가레이,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시가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워낙 심해 살기 때문에 조업을 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죽은 줄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미역국이나 뭐 조림, 뭐 탕후루 이렇게 드시면은 엄청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예. 예. 평썰기로 저렇게 이쁘장하게 썰고 있습니다. 두께도 적당하게 저 정도 두께에서 더 얇게 또 더 두껍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평썰기가 막스르하고 비슷한 개념의 기술이거든요. 예, 충분히 두께 조절이 됩니다. 혹시나 또 회가 부족하실까봐 감성돔 자연산 반마리를 이렇게 또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성돔은 정말 겨울에 좋은 생선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성돔이 진짜 맛있고 찰지고 정말 좋은 생선입니다. 감성돔도 감성돔 먹이 드시는 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홍합, 갑각류, 지렁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에도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살은 다 썰었고 이제 지느러미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줄가자미 지느러미는 엄청 빵빵합니다. 광어보다 더 빵빵합니다. 엄청 고소하고 달달합니다. 지느러미도 저렇게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남은 지느러미도 희귀썰기로 저렇게 당겨서 모양 갖춰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레몬을 탁 올려주면 자 끝났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 감성돔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자 시간 관계상 플레이팅은 FM대로 좀 이쁘게 많이 못했지만은 그나마 모양이라도 조금 잡아봤습니다. 실물로 보면은 회가 조금 더 이쁜데 동영상이라서 조금 딸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